TV는 사랑하시고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예. 오늘도 어김없이 의뢰인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. 경상남도 진해 와 있습니다 저희가. 예. 또 진해하면 김용환 씨 또 해군. 아 그렇죠 그렇죠. 네, 네이비. 뭐 예. 진짜 앞마당처럼 다녔던 곳인데 진해가 어떤 인연이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고요. 이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예. 네. 오늘 의뢰인은 준수한 외모. 그렇죠. 의학계를 넘어서 방송계를 접수한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님 어서 오세요. 예. 수분 공급을 많이 해주면 피부가 또 상쾌해지는 거예요. 대머리라면서요? 약 먹는 대머리야. 진료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안 오시더라고요. 여기 한 클로즈업 해보실래요? 선생님 진짜 용감하세요. 클로즈업을 이렇게. 워낙에 그 의학계에서도 출중하신데 네. 이 외모 자체가 네. 저희들을 누르지 않습니까 일단 네? 잘났죠 잘났어요 잘나긴 했어요 그래서 네.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십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곳에 함께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렇죠 함께 오셨습니까? 사실 이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정말 선생님이 딱 떠올랐어요 왜냐면 롤 모델이라 그럴까요? 네네네. 그런 분이었었어요 네.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나도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가면 안 되나? 네. 그럼 하이브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네. 이곳 진해까지 오셨다는 말씀입니까? 예, 선생님 배로. 어이구야, 멀리 오셨네.